어디 관리받으러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향 자체가 파리 특유의 로맨틱하면서 빈티지한 느낌과 너무너무 찰떡이고 이런 패키징도 컨셉에 맞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. 딱 이름처럼 비 오는 날 밤하늘이 생각나는 그런 향인데 포지타놀 레몬캔디 향이에요. 그거랑 진짜 완전 똑같아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민델리입니다. 안녕. 이제 여름이라서 향기템 찾으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향 좋고 선물하기 좋은 핸드워시들을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. 하나같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들로 구성해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저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.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. 시작! 첫 번째로는 이솝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워시입니다. 우선 이 향은 이솝스러운 아로마틱한 향인데요. 첫 향은 아로마와 허브 향이 도는데 이게 절대 센 향이 아니고 진짜 되게 은은하게 나요. 근데 그 속에 만다린, 로즈마리, 시드우드 향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향이 진짜 너무너무 좋고 이솝 향이 살짝 호불호가 갈리긴 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호불호 없이 쓸 수 있는 향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. 딱 이 향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화를 이루는 향이에요. 그래서 이솝 특유의 아로마틱하고 머스크한 느낌이 정말 적어서 호불호 없이 사용하시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이솝 제품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입문용으로 쓰기도 너무너무 괜찮아요. 이걸 사용해주면 사용할 때마다 어디 관리받으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향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향은 아까도 말했듯이 아로마틱한 향 좋아하시고 너무 상큼한 거는 싫은데 또 너무 머스크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너무너무 만족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르셀르 핸드워시 르마레입니다. 이 핸드워시는 제가 지난번 향기템 영상에서 이 르마레 향을 보여드렸었는데 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핸드워시들이 정말 특이한 게 향으로 여행의 순간과 기억을 전하는 콘셉트로 향을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걸 정말 좋아해가지고 이 콘셉트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. 우선 르마레 향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향은 향으로 전하는 여행의 순간과 기억을 컨셉으로 탄생된 첫 번째 향으로 파리를 연상케 하는 향인데요. 이 향은 머스크함과 우디향이 주 베이스인데 그 속에 플로럴한 향과 함께 파리 특유의 스모키함도 함께 느껴지는 그런 향이에요.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안개 많이 낀 비오는 날에 맞는 꽃향 같은 그런 느낌? 향 자체가 파리 특유의 로맨틱하면서 빈티지한 느낌과 너무너무 찰떡이고 향 자체가 세진 않지만 사용하고 난 후에 손에 은은하게 남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 다음에 빅야드 향은 조금 더 강렬하면서 상큼한 향인데요. 향으로 전하는 여행의 순간과 기억의 컨셉으로 탄생한 두 번째 향으로 이 빅야드는 붉은 석양이 녹아든 보르고뉴의 포도밭을 연상케 하는 그런 향인데요.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것도 첫 향이 머스크함과 우디향이 정말 강한데 레몬과 포도, 라임의 상큼한 향이 나면서 끝향이 페퍼의 스파이시함도 조금 느껴지는 그런 향이에요. 향 자체가 되게 상큼한 느낌이 날 법한데 스파이시함 향과 우디한 머스크한 덕분에 마냥 상큼하진 않는 그런 향입니다. 향이 정말 이 컨셉이랑 잘 맞는 붉은 석양이 녹아든 포도밭의 향 느낌이에요. 그래서 르마레 향은 플로럴한 느낌 좋아하시는 여성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요. 빅야드 향은 남녀 모두 호불호 없이 잘 쓸 수 있는 향이라서 남녀 모두에게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. 그리고 이 핸드워시로 손 세정을 해주면 향도 정말 잘 퍼지는데 거품도 정말 잘 나고요. 사용 후에 마무리감이 건조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이 르셀르 핸드워시가 선물용으로도 너무너무 좋은 게 패키징이 진짜 너무 예뻐요. 여행을 컨셉으로 만든 향이라서 그런지 안에 이런 티켓까지 들어있는데 여기에 향 설명이 정말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향도 너무너무 좋고 이런 패키징도 컨셉에 맞게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정말 추천을 해드릴게요. 논픽션 젠틀라이트 핸드워시. 이번에는 조금 다른 류의 향을 가지고 왔는데요. 우선 요 향은 비에 젖은 비누 향이에요. 딱 이름처럼 비 오는 날 밤하늘이 생각나는 그런 향인데 첫 향이 바닐라의 묵직하면서 달달한 향이 올라오는데 이 달달함을 머스크함과 우디함이 감싸주는 느낌이에요. 근데 이 향이 엄청 진하면서 엄청 센 느낌이 아니라 살짝은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바닐라가 들어간 향들 중에서는 조금은 덜 달달한 편이고 핸드워시다 보니
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향이 엄청 세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걸 쓰고 나면 손에 향수 뿌린 것처럼 향이 정말 진하게 남아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요 향은 지금 같은 여름철에 쓰기도 너무 괜찮고 겨울철에도 쓰기 너무 좋은 그런 향인 것 같아요. 오늘 소개해드린 향들 중에서 제일 중성적인 향이라서 남녀 호불호 없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향입니다. 마지막으로 록시땅 시어 보베나 핸드앤바디 리퀴드. 요거는 지금 저희 언니도 사용을 하고 있는 향인데 요 향을 딱 맡자마자 처음 생각난 향이 포지타놀 레몬캔디 향이에요. 그거랑 진짜 완전 똑같아요. 첫 향부터 끝향까지 정말 상큼한 레몬향이 강해서 평소에 상큼한 시트러스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. 요거는 지금 같은 여름철에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쓰기 너무너무 좋은 향이에요. 그리고 여기 안에 시어버터가 함유되어 있어서 세안 후에 손이 덜 건조해진다는 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요건 진짜 젤 향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만약에 핸드워시를 선물할 건데 선물하는 분의 향 취향을 모를 때 선물하기 너무너무 좋은 향입니다.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오늘 소개해드린 향들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향들이니까요. 핸드워시 향 좋은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